니콘 D5500의 LCD는 회전 방식인 멀티앵글 LCD임과 동시에 새롭게 터치 패널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에서 터치 패드를 응용할 수 있는데요. 뭐 메뉴 조작에서 또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해당 기능은 뭐 화상 사이즈를 변경한다던가, 화질의 형태를 변경한다던가, ISO 감도를 바꾼다던가 할때 기본적으로 메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라이브뷰 촬영에서 측과측면 위치를 변경하는 데에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 화면에서 슬라이드 형태로 프리뷰 화면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동일한 감각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러한 기능들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독특한데, 조작 체계에서 터치 펑션이라는 부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초점 포인트, 뭐 감도, HDR, 브라켓팅, F 영역 모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초점 포인트로 선택을 하면 뷰파인더 사용을 하고 카메라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는 초점 포인트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을 LCD와 뷰파인더로 동시에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상당히 편리한 방식으로 위상차 방식의 AF에서도 터치패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외에 기타 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적용했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터치 기능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5500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보급형 DSLR로 상당히 무난한 준수한 조작 체계에다가 터치 패널이 곁들여지면서 입문 사용자와 빠른 조작을 원하는 전문 사용자까지도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조작 체계로 평가합니다.